먹어봐. 범죄자 그때 좌상은 내게 성공이 될 수 있다 하셨는지. 태어난 기억성은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세자시절 스승이었던 스승에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임금이 되는 것이 무섭다고. 차라리 세자가 아니라 내 군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스승은 그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위험한 꿈도 꾸지 않고 어쩌나 작은 꿈을 꾸더라도 그것을 이루기는 과연을 부리지도 않는 겸손한 전화가 말입니다. 해서 과인을 보기에 올리신 겁니까? 군수를 알아서 빨리. 보조 천사에 적합한 임무를 찾는 것은 소신이 아닙니다. 전화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함의 근본이 오니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건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힘들다.
이거밖에 없었어? 아, 이 개새끼들. 왜 욕해?